안녕하세요. 월드클래스 타워과 함께하는 라운킥복싱의 이찬현 관장입니다. 오늘은 제 경기 리뷰를 할 건데요. 이 시합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했었던 유럽에서 챔피언 벨트를 획득했던 그 시합 이후 한 달 뒤에 있었던 시합입니다. 그 리뷰를 보면은 제가 그 챔피언 벨트를 획득할 당시에 로우킥을 많이 차게 됐었는데 오른발 발에 부상이 있어서 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오른발을 아예 사용을 못했었고 또 시합 때까지도 이제 오른발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태국의 무에타이 선수와 어떻게 시합을 했었는지 같이 리뷰하러 가시죠. 자,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태국의 선수가 입장하고 있고요. 다운칸 포 보리룩스라는 선수입니다. 포 보리룩스는 보통 이제 뒤에 선수의 소속 체육관에 붙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옛날에 보면 푸아카오 포프라무기라고 이제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있죠. 그 선수도 이제 포프라무은 체육관 이름입니다. 자기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자 다운칸 선수 소개하고 있고요. 70전의 전적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. 이분 오른발 정강이 부분에 약간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랬군요. 이제 경기가 시작 전 힘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네. 얼마만큼 또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큰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이찬영과 나운칸 선수의 경기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. 네. 자, 1라운드 시작됩니다. 자, 상대가 왼손잡이고요. 이때 당시에 뭐 정보가 그렇게 막 많지 않았어가지고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. 상대방이 이렇게 롱가드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로 이제 저는 어퍼컷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서 어퍼컷을 활용해서 시합을 끌어나갔습니다. 방금 전도 이제 어퍼컷을 활용해줬죠. 제가 이제 오른발을 부상을 당해서 못 썼는데 이제 오히려 오른발을 조금 페이크로 이용해서 많이 시합 때 쓰려고 했습니다. 방금 전에도 이제 오른발 이제 페이크를 주면서 공격을 시도했었죠. 빠져나오기 위해서 킥을 쳐줍니다. 상대방이 들어온 순간 뒤로 빠져서 자, 이렇게 왼손 연타로 첫 번째 다운을 뺐습니다. 이제 무에타이 롱가드를 할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은 공격들을 막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어퍼컷이랑 바디블로우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공략을 해서 시합을 이끌어 나갔고요.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운 바디블로우로 이제 다운을 얻어내면서 제가 KO로 승리하게 됩니다. 보통 태국 선수들이 처음에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다운을 당하면은 그냥 돈을 받았으니까 더는 안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저 선수는 일어나더라고요. 일어나서 끝까지 싸우는 게 인상적이었어요. 바디블로우도 제가 봤을 땐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. 그 당시 지금 느린 화면으로 보면 자 오른손 적중시키고 가드가 올라갔을 때 자, 바디블로우를 공격해주고 다시 어퍼컷까지 이어서 공격을 해줬습니다. 네, 그 이후에 바디블로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무릎에 이어서 바디블로우 이렇게 해서 경기가 빨리 마무리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리뷰를 마쳤습니다. 제 시합을 보시면 왼손 연타를 많이 사용하는 게 보이는데요. 실제로 격투기 선수들은 앞손 타격 횟수가 더욱 많습니다. 앞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견제도 하고 이제 거리도 조절하고 또 효과적인 공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격투기 선수들이 앞손을 뒷손보다 더 많이 사용합니다. 이렇게 격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라운 킥복싱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좋은 영상 업로드 할 테니 라운 킥복싱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